무야호. 까지 해주세요.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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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 웃다 나르 나다 나르라 졸개드라 무야호. 하위 하위. 야, 안 졸리냐? 나 뒤질 것 같아. 뒤지자 그냥. 야 너. 야 너도 웃을 처짐 못 되지 않냐? 난 이미 너보다 한 번 겪었잖아. 넌 더 심했어. 나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 넌 한 화면에 9분의 1이 나왔었지. 나 그치. 아, 진짜로. 진짜 뭔가 이 시간에 비명이 나오더라 진짜. 내가 그 스팀에서 스팀에서 진짜 약간 약겜 레이더거든. 나는 원치 않는데 이상하게 클릭만 하면 졸라 다 약겜이야. 아니 근데 사실상 에로이코인데 저거 에로이코? 그런가? 에로이코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에로이코는 저런 막 중간중간에 서비스 씬은 없지 않아? 아니야 있어. 아 그래? 어. 아 진짜 재밌겠다 TRPG. TRPG가 문제. 나성님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미드나이트. 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해주세요. 난 개인적으로 어제 레전드는 가성형 잠든 거. 아 아직도 생각나. 저거 스팀에 올라오면 일부러 자는 거 아닌가? 게임 자체는 또 다시 한번 떡방을 위한? 의외였음. 아니야 근데 피곤할 만했어. 아 피곤하지. 그 중간에 그 다시 보기 보시면은 전자담배 피는 소리 같은 거 나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전담을 안 폈어요. 그때 제가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난 넌 줄 알았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누구 자는 거 아니죠? 라고 하니까 자는 게 맞았습니다. 움파룸파는 요즘 저희 GTA에 빠져가지고. 진짜 근데 GTA 할 때 사람이 달라져. 어, 사람 좀 달라져. 그게 무서워. 어, 좀 무서워. 편의점 들어가더니 갑자기 욕을 박아 막. 편의점 털고 주인장 살려줄 줄 알았는데 바로 죽이더라고. 어, 바로 죽이고 가잖아. 바로 머리에 바람구멍 내고. 그러니까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너네 나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들어가. 존나 무서워. 어. 아. 하위. 뭐야 하위. 시작하는겨? 아니요 들어왔습니다. 차 팔고 왔어요. 벌써 해? 시작을? 잘 치고 왔습니다 가격. 편의점 안 털었어? 몇 명 죽였어? 아 오늘은 안 죽였어 아무도. 아 진짜? 말도 안 돼. 너 편의점 들어갈 때 뭐. 당연하다. 존나 개새끼야 이러면서 내가 저거 들어가잖아. 그 국룰이에요. 모범 시민은 다 그렇게 하는 건데. GTA 세계선 합법이에요. 이게 무슨 합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사실 그 정도면은 GTA는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있으면 안 되지 그거. 거기 법이 없어 거기. 법 없어 거기. 뭐야? 갑자기 전장 왜 켰어? 어? 8시 되기 전에 한 판 하려고. 20분 합 가능? 황보. 보면서 이빨 깨지라고. 야 너도 저기 님구수님처럼 구 카드가 해봐. 아 그거 어제 생방으로 봤는데 레전드긴 하더라. 어 진짜 카드가 제발 없애줘 카드가. 카드가 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만큼 뽕 맞추는 게 또 없는데. 카드가 쇼 하려면은 이게 용적 악마 야수. 어제 님구수님 구 카드가 있어요. 구 카드가 어제가 아닌지 오늘 아침에 정령 해적의 벤이네. 근데 사실상 네. 요즘 진짜 그냥 칼렉 원툴. 아 용덱 너무 싫어. 그냥 칼렉 누가 먼저 뽑냐야. 항상 용덱한테 20뎀씩 맞고 시작해야 돼 일단. 20 체력 20은 없다고 봐야 돼 게임 할 때마다. 게임을 두 가지를 돌리네. 이거 그냥 뭐 돌려놓기만. 근데 저거는 뭐 하면서 하긴 좋긴 해. 못 참지. 어우 앨리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토큰이 없죠.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악동했습니다. 칼같이 시간 지키네요. 눈알 팔았어야 됐다. 날. 아 8시다. 아 야수덱 너무 세요. 아, 지금 나갔어요. 변수씨. 나갔어요? 네. 나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100% 보자마자 나갔어요. 저는 끝까지 중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프로 정신. 네. 역시 프로다.
야, 오늘 그거 없다? 왜? 레이아웃 없다? 뭐가? 그냥 기존 거 쓰세요. 기존 거요? 아, 말도 안 썼구나. 응. 내 얼굴만 띄울게. 네 얼굴 대굴빵만 크게 보여주세요. 대굴빵이라니요? 아니, 아, 오늘 이렇게 얼굴, 다 색들이 왜 그래요? 얼굴 크게 보여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와, 미간 3cm. 어, 다이아방인가요, 오늘? 이미 한 차례 다이아 했어, 오늘. 진짜 광기 같네. 아, 볼 점점 패이는 거 봐. 오늘 이렇게 벌렁거리는 거야.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진 거 같아. 코에 뭐 난 거 봐라. 코에 양쪽에 다 났어. 여기도 뭐 하나 났고 이쪽에도 뭐 하나 났고. 외롭지 말라고 뭐 났나 보네. 코는, 코는 왜 파시죠? 코 난 거 보여주려고. 뻘게 여기. 만질 때마다. 코 난. 아, 거기 입구에 났어? 응. 아, 극혐. 존나 아파 거기 진짜. 카메라 좀 정면으로 봐주세요. 원주의 미소. 진짜 진짜 광기다 저거. 유은이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웃기냐? 야, 얼굴 어. 천재네. 어, 응. 천재네. 어. 아, 팬 서비스 아주 좋아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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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노답 삼형제란 무엇인가? 그거 아세요? 지금 저 이거 3년째 하고 있는 거. 아, 그래요? 이게 뭐라고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3년째인데 발전이 없네요, 저희. 발전이 있으면 개노답입니까? 3년째 하고 있어. 아, 어, 원래 편집캠 계속 하나요? 하렘에. 어, 그래 하자. 좋네요. 이건 뭔 캠이지? 더 확대가 되네. 미간 캠. 어우, 저거 치열. 라디오 모드로 돌아서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다 김나성 얼굴 보려고 온 건데. 아, 남캠이지? 남캠이야. 담다이다다다다다. 미간방 간다. 오야. 3분할 미간 댄스 보여주세요. 와, 미간 람보. 와, 오늘 해자다. 오늘 진짜 싸패자네. 오늘 다 해주네. 오늘 진짜 리얼 싸패자야. 여러분들 오늘 진짜 개 타신 거예요 다들. 아, 찌쿨 람보 가는 거야 오늘? 아니, 그냥 3분할 찌쿨 람보. 찌쿨 람보 가는 거야 오늘? 아, 오늘 왜 이렇게 해자야? 개그혐. 저 월크리척 하는 저 표정 개그혐이네. 그래서 월클병. 개노다 3명제 모였습니다. 3명. 3명 네, 모였네요. 네. 모였네요. 와, 와, 뭐야? 와, 야, 존나 신기해. 야, 존나 신기해 이거. 와, 단상인가? 뭐지? 뭐지? 존나 신기해. 안경끼리 이어져서 존나 신기했어. 카드 가시오. 계절 생겼네. 방금 김나성. 결합하라. 달나라네 시민들이여. 아니구나, 그거 론인이구나. 찌드가 이거 고정 리액션으로 한 해주세요. 한 10만원 돈에 들어오면은. 이건 뭐예요? 멀록이에요? 멀록이네. 멀록 토큰이네. 아, 피버 타임 끝났다. 아, 피버 타임 끝났네. 까비 아깝쇼. 자, 그래서 알 찼다. 알 찼네요. 아, 고생했습니다 다들. 끝이야? 네, 나 음료수 좀 가지고 올게. 저 GTA 하러 가야겠다. 아이, 웬 GTA 빠져가지고 저게 진짜. 현실에서 못하는 거를 GTA에서 다 풀고 있는 거 아니야? 현실에서 못하니까 하는 거죠. 현실에서 하면 큰일 나지. 현실에서는 차도 지금 못 사. 맞아. GTA 세계에서는 내가 스포츠카랑 쿠페랑 내가 원하는 거 다 탈 수 있는데. 그타 온라인 합방도 생각 중이긴 해. 은행 한번 털죠. 셋이서. 나중에 한번 셋이서 은행 털어도 재밌을 것 같아. 페이데이보다는 그타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왜 모였는가? 네. 그 저거 뭐냐, 회의록 한번 쭉 읽으면서 리뉴얼 되는 내용들 한번 공지 드리죠. 아, 그것도 좋을 것 같네. 네, 네, 일단 그거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링크 네. 좀. 네. 링크인가요? 그렇습니다. 디코방에 링크. 네. 링크 쿠다사이. 젤다 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어, 다음에 이제 개노담에서 저희가 할 것들을 예전에 회의를 통해서, 제가 졸라 나가기 싫어하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했습니다. 대충. 네. 강제로 제가 끌어냈죠.
사실 다 떠먹여 주고 있는데 귀찮아서. 떠먹여 주는 거는 불만 없으니까 토만 하지 마세요. 토만 안 하면 됩니다. 먹고 삼켜. 토 안 하잖아요. 네, 삼켜. 우군 하더라고. 입 떠서 나더라고. 자다 일어나서 회의할 때가 많아가지고 회의할 때 입도 좀 하더라고. 안 받을 때가 있더라고 얘가. 안 먹어 이러면서.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복기해보면서 진행해볼까요 이 내용들을?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개노삼 회의를 진행하던 것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단 저희가 전장편을 미안해. 아 진짜 아파. 아 그때 회의처럼 하자고?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유 씨발 졸려 대신 다들 끝나고 회의 나오느라 고생 많으시고. 네. 네. 1월 24일이면 언제지? 일요일. 저번 주 일요일이네요. 아유 씨발 뭐 일요일. 일요일에 회의를 한다고 난리야. 자자 집중. 아유 귀찮아 죽겠네. 저희가 어느덧 개노답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무야호. 무야호. 아 진짜로 근데 이래서 계속 무야호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회의를 이렇게 했어요. 딴 거는 뭐 상관없는데 무야호는 진짜였습니다. 이거는. 만큼 신나시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전장을 했으니까 또 무엇을 어떤 게임을 해야 될지 한번 또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게임 하면 좋을지 한번 후보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 근데 진짜 이거 그때 재연하려면 나 방송 켜놓고 딴짓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방송 뭐 켜놓고 대답에 한 2-3초 딜레이가 있다? 그러면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복기식으로 읽읍시다. 그래서 네. 저번 전장을 했지만 뭔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좀 협업 느낌이 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런 게임들을 좀 위주로 적었었지. 그래서 생각했던 게 테탑. 실제로 다른 합방에서도 네. 생각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았고 경쟁 요소도 좀 있겠지만요. 네. 억울하게 6-7-8등 받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다음 TRPG. TRPG 변수판수랑 나랑 요새 하고 있는데 저희 역관님이랑 같이 해서 재밌어. 엄청 재밌어. 미쳐버릴 것 같아. 요스? 아니 TRPG요. 아 그래요? 아 무야호. 헤드셋이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이어폰을 다시 갈아 꼈는데 갑자기 꺼졌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히오스 얘기하신 줄 알았네. 지금 김나성 추천 읽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아, 헤드셋이 나가가지고 지금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킹. TRPG가 이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아예 게임화 돼 있는 TRPG가 게임화 그러니까 그 TRPG 기반이 게임화 돼 있는 포도킹 같은 건 어떨까. 이것도 결국은 다이스 가시 운명을 정해주시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픽에서 풀려서 다 받아놨죠. 저도 받아놨습니다. 한 이 정도.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스팀에서 게임 또 앞서 해보기 떴잖아 축제. 그래서 저기 그 펌블 아니 파티 펌멜 파티 저것도 괜찮은 게임인 걸로 알고 있다. 근데 3인도 가능한지는 우선 모르겠고. 펌블은 TRPG고 많이 하시더라고 저거. 합방용으로 적절한 게임인 것 같아. 근데 개노삼이 할 거면 딱 개노삼끼리만 하는 게 조금 그나마 깔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치. 한 명이라도 끼게 되면 우리끼리 할 얘기를 분위기상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스위치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스위치는 셋 다 있어요. 스위치 게임도 뭐 찾아보면 찾아볼 수는 있겠고. 그래서 뭐 변수판수는 이제 추천한 것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지. 히오스, 오버쿡드 2, 프로미넌스 포커 이렇게 그리고 저는 휴먼 폴 플랫과 GTA 온라인 이렇게 후보를 제시했었죠. 재밌을 것 같아 둘 다. GTA 온라인 미션 한 거면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딴 분들 하신 건 봤는데 꽤 재밌을 것 같고. 네. 휴먼 폴 플랫도 그냥 골 때릴 것 같고. 맞아. 휴먼 폴 플랫도 한번 해보고 싶어. 검증된 게임들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장은 할 만큼 했으니까. 예. 뭐 각자 하고 싶으면 따로 그냥 방송 안 하고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크 콘텐츠를 저랑 변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런저런 잡다한 건물들을 좀 지어놓고 있는데 한번 이따가 그 김나성 씨가 구경하러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찰 한번 가겠습니다.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무야호 무야호 이때 사실 좀 하면서 성대모사가 느는 것 같아. 그 할아버님이랑 진짜 많이 비슷해져가지고 저 잘해. 이 회의하면서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늘었어. 이거 회의하다가 따윤이님 롤하시길래 또 거기 가가지고 했을 거야. 맞아. 거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미야오 하고 외치고 나왔죠. 그다음 이제 게임 말고 기존 그 개노상 콘텐츠에 대한 회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개노상은 원래 제가 계속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편집 보면은 당분간 휴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풀 버전으로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 휴업인가요? 일단 너무 힘들어요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일단 제 스스로가 폼이 좀 안 올라와가지고 편집할 때 예전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스스로가.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제 불감증에 걸렸다. 아, 내 스스로가 내 거 보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움파룸파 쇼에 힘 다 써서 그래. 움파룸파 쇼 오프닝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해가지고 애노사함으로는 이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닝이 너무 고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보죠. 움파룸파. 우와 빠바바바. 와 움파룸파 검색하면 상단에 나온다. 음료수 거치를 쓰면. 네. 어떤 거 보면 되나요 오프닝? 저기 그 움파룸파 쇼 중에서 뭐 김나성 씨 나온 걸로 하죠. 동영상 눌러 보면은 그 세 번째 그 세 번째 줄 저기 목표는 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에이 귀찮아. 이제 시작했는데 귀찮다고 하면 어떡해. 정말 고퀄이네요. 너무 고퀄이야. 상주 상무. 저런 거를 매 판마다 다섯 개씩 하고 있는 사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뭐 그건 그거고요. 아무튼 개노상 편집을 일단은 전장편 지난번에 방송했던 거 그때 것까지가 아마 편집 본은 마지막일 것 같고 시즌2는 일단 그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편집은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편을.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튜브에 올라갈 콘텐츠 중에서 구상을 했던 게 이제 방금 보신 룸파룸파 쇼의 스피노프로 비공개로 한번 김나성 쇼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스위치 방송이 아닌 저희 셋이 하던 대로 녹음을 하고 그거를 나튜브에 올리는 거죠. 김나성 씨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이 부분은. 그랬냐? 네. 비몽사몽 하셔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랬던 것 같다. 방송 끈 김나성은 얼마나 억제기가 없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억제기라기보다는 그냥 귀찮아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맛이기도 하고 어차피 진행은 또 제가 할 것 같으니까 그때도. 오케이. 그 숟가락 들고 밥 퍼가지고 드릴 테니까 입만 벌리시면 돼요. 토만 하지 마. 제발 토만 하지 마세요. 씹기도 귀찮아할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씹는 거는 변수가 이렇게 턱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줘. 그래. 턱 잡고 위아래로 눌러줄게. 그 잘못하면은 턱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나 턱 살짝 안 좋거든. 조심히 다뤄야 된다고. 먹다가 갑자기 체함. 누워서 먹지만 말고 등받이는 좀 써줘. 오케이. 누워서 먹으면 안 돼. 소화 안 돼. 그리고 변수가 운파노파 쇼에 그 사이드킥으로 들어오면서 진행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번 치트키를 쓸 때가 돼서 나시시 이상형 월드컵을 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한 사람당 곡을 15곡씩 정도 추려보면은 분명 겹치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서 선정한 곡들을 가지고 뭐 32강에서 64강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어요. 그 전에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저작권. 최근 나시시 말고 그 이전 곡들까지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그 얘기를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다시 보기 부분 삭제하든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유튜브에는 올라가고 다시 보기는 삭제하고 그 방법이 제일 그때... 좋을 것 같아. 결국 트위치에서 문제된 건 이제 VOD로 남았을 때니까. 네. 그날은 그러면은 뭐 방송할 때는 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끝나자 뭐 월드컵이 끝나면은 백업만 하고 삭제를 한 후에 오케이. 진행한 거를 유튜브에 올린다. 그게 제일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네요. 녹화본 따로 받고. 그럼 32강, 64강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나요? 32강, 64강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추리기 64강도 좀 추리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32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길어서 64강은 좀 이상형 월드컵만 6시간 할 수 있어. 그렇지. 안 그래도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하면은 2시간 가까이 하니까. 그러면 32강으로 하고 편집자님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고 또 따로 연락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다음 개노삼 때 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아니 한 달락 할 때마다 하품을 해. 언제 끝나? 또 빨리 지나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김나성 씨가 굿즈 한번 회의를 해보자고 했었죠 그때. 그렇죠. 네. 이때 나 CC 그 USB 언제 만들려고 일단 여쭤봤었죠 제가. 몰라. 아니 그때보다 그때도 몰라라 그랬어. 아니 그때보다 더 성의 없어 지금이. 우선 오늘 저도 전달 받았는데 콜랩 쪽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게도 이제 콜랩 직원분들께서 알아봐 주고 계셔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굿즈 제작에 있어서는 조금 그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스트잇도 얘기했나요? 포스트잇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 우선은 지금 주로 화두로 올라간 이야기는 USB랑. 나머지 이제 굿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모전으로 간다던가. 굿즈 공모전. 디자인을 맡긴다. 그리고 저기 안돼. 배지. 안돼죠. 배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생각보다 조금 예상하는 반응보다는 아니 반응이 방향보다는 더 나아간 그런 쪽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아키마쿠라는 안 받으나요? 아니 씨발 그거는 때려쳐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왜 자꾸 하는 거야 저번부터?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잡나성, 한쪽은 딱 김마성 딱 누면은 그냥 작살나지. 아 싫어, 아 꺼져. 너는 네 거 만들자고 할 거야? 난 없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네 원본 모습으로. 아유, 난 너만큼 저기 생겼으면 했지. 어쨌든 안 한다는 소리네. 뭐. 그렇지.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왜 함? 그걸 왜 함? 연치막수라 누가 삼? 누가 사? 살 사람 있지 왜? 사는 사람 있겠지. 아니야. 널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응? 내가 살겠네. 그 다음에 뭐 김나성 등신대도 얘기 나왔었죠. 맞아, 등신대. 다 때려쳐 지금. 전에랑 뭐 다른 게 없네. 아니 그거는 야 전에 얘기해서 응 안 해라고 했던 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여기 있는 거에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사관처럼 적었으니까 언급을 해야지. 저기 적혀있네. 그런 거 만들면 방송 때려친다. 근데 이걸 제가 안 보고 뱉은 말들인데 그대로 지금 또 뱉고 있어. 뭐 대본 읽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머그컵도 얘기 나왔었고. 머그컵은 뭐 언제나 무난한 이제 그거지. 포토 스티커도 나왔고. 포토 스티커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햄버거 성대모사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잼버거라는 CF 모르냐? 잼버거? 날클립 같은 건가? 아니야, 옛날에 그 햄버거가 아니다 잼버거다 그거 있었어. 잼버거다 그게 뭐야? 뭐 있어. 뼈버거인가? 몰라? 잼버거 날클립 같은 건가? 잼버거를 광고 있잖아, 알고 있니? 잼버거라는 게 있어? 나성이 입을 갖고 잼버거. 있는 캐릭터 모양의 베개 나오면 이 아저씨 나온 거 있었어. 잼버거 아저씨가 누구야? 몰라. 뭐 리카르도야? 리카르도 아니야. 리카르도는 누구야? CF 잼버거. 야 거의 뭐 라이코스 시절 아니야? 잼버거. 뭔데 들어봐야겠다. 그 위에 컬러링 방송을 들어가 봐야 되겠어. 다시 캐릭터. 근데 영상이 사진, 없다. 음악 방송 기소 올려줍니다. 여기 배철수 씨 있는 건데? 재밌는 건 다 들었는데.
햄버거가 아니다. 잼잼버거다. 그래 이거 햄버거가 아니다. 잼잼잼버거다. 잼잼버거다. 이거 진짜 몰라 이거? 이거였는데. 이게 왜 진짜 있어? 어. 햄버거를 처음 들어봤어. 야 거의 날클립급인데 이거? 잼버거. 잼버거다. 잼버거다. 재밌는 건 다 들었는데. 라디오 CF인가요 이거? 햄버거가 아니다. 잼버거다. 라디오 CF 아니에요. 영상이에요. 그냥 영상이 소실됐나 봐요. 아 그래요? 어쨌든 라디오 광고 줄 알았네. 진짜 잊혀진 광고인가 보다. 아 인정합니다. 잼버거. 네, 이때 인정. 내가 햄버거 되어 와서 그랬을 거야. 맞아. 먹으면서 인정해야지. 어, 그래가지고 이 갔다 와가지고 심대 발지어가지고 신음 쓰이는 게 저거 그거지. 햄버거 가져와서. 갑자기 근데 잼버거 얘기가 왜 나온 거지? 아 햄버거 성대모사 맞다. 아, 햄버거 성대모사. 아 왜 그러냐. 아 그거. 아, 왜 그러냐. 아 내가 아 저 그거구나. 어. 딴 거였구나. 햄버거 성대모사가. 아. 잼버거는 딴 얘기였네 그럼.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그 햄버거 있잖아요. 햄버거. 아, 햄버거. 어떤 요리? 포스티커 하자고 하니까. 야 왜 그러냐. 이 녀석 안 돼. 안 되겠어. 한 대, 두 대. 돼지 녀석. 난 돼지가 아니야. 야, 인터넷 망령이다. 그래서 안에 뭐 여권 케이스 얘기도 나왔고. 혹시 뇌절인지 모르겠지만 잠나성 3단 배치. 여권 케이스를 왜 만들어 근데? 와 굿즈로 그 가차를. 아이돌 팬 뭐 굿즈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은 여권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지 보면서 여권 케이스는 어떠냐고 물어봤었죠. 그래 내가 핵가족 케이스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김나성이 바바바바바밤밤 동해본쪽 전화를 쥐락 펴락 그거 불렀어. 되게 뜬금없이. 이유는 없어. 그다음에 뭐 김나성 씨가 발을 찍었고 그때 변수판수님이 아크릴 스탠드도 추천했었죠. 어 맞아.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크릴 스탠드. 거기까지 듣고 그냥 김나성 씨가 가버렸습니다. 현재 씨, 에이씨 뭐야 오나 봐야겠다 이러면서. 다키마쿠라 이후로 집중을 안 했어 그냥. 그냥 가치 없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보면은 대답들이 다 의미가 없는 대답이죠 지금 보면. 뭐야호. 근데 장패드도 나름 괜찮지 않았어? 괜찮은 것 같은데 디자인을 모르겠다. 디자인 너 방종화면 그거. 그걸로 장패드 딱 한쪽 구석에 놓고 화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그래서 굿즈 최종 정리 해보겠습니다. 일지망은 어떤 걸로 할까요? 그거 왜 또 정해? 아 여기 정해져 있구나. 순간 일지망 뭐 할까요? 일지망 손까지 해주세요. 뭐야호. 손동작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지망 뭐야호. 가장 현실적인 포스트잇으로 일단 할게요. 네. 함지망은 뭘로 할까요? 뭐야호. 그냥 머그컵이랑 티셔츠랑 후드티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하지망은 뭘로 할까요? 그냥 자 알아서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빡쳐가지고 저기 야 그렇게 따지면 개노상 굿즈는 어때? 응 안 사. 누가 사 그거? 씨발 내가 그 말이야 씨발놈들. 이거 뭐 다키마쿠라 개소리 하고 있네. 등신대 여권 케이스? 어이씨 이러고 끝났어. 어. 그래서 이제 이 회의를 총 정리해 보면은. 뭐야호. 와와 이게 김나성 쇼입니다 이런 게. 끝났어. 와, 이러고 이거. 회의가 끝났어 그냥. 이거 회의할 때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이거 압축 30분만에 했네. 이게 압축이지. 실전 압축이지. 이게 김나성 쇼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듣겠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존나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3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굿즈는 지금 감사하게도 콜랩 직원분들께서 정말 많이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네요. 네.
지금 이 단락만 봐도 저희가 회의하면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기로. 전폭적인 찌찌. 뭐? 아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한다고. 네. 조심해. 뭐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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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에는 아마 그 나시시 자작곡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저도. 라이브 안 들어가요? 라이브요? 그거는 몰라요. 보너스 트랙 딱 해가지고 그냥. 보너스 트랙이나 아니면은 팬 사인 그 사인한 CD 커버 막 이런 식으로 원래 뿌리는데 USB에 사인해서 주세요. 귀찮아. 몰라. 자꾸 아니, 이름 얘기하지 마. 어, 파일 이름 석자면서 이름 석자 적는 것도 귀찮아. 이름 내 나 이름 기억 안 나. 운명을 잊은 사나이. 아 기억 안 날 만해. 어 기억 안 날 만해. 저거가 저 그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그 사인을 가챠 돌리듯이 한 다섯 개만 하는 걸로 USB에. 다섯 개는 너무 너무 적지 않아? 50개로 합시다. 몰라. 50개로 합시다. 몰라 귀찮아. 니들도 해. 아 우리 음파? 사인을 하자고? 90%는 변수판수랑 움파룸파 사인 들어있고 꽝이네. 나머지 5%는 이제 콜랩 직원분들 거. 쌉가차네 진짜. 3%는 저희 편집자분들 거. 2%는 내 사인. 그리고 10개는 그냥 변시시 USB로 하자. 와 나잖아. 세상에 나시시 자작곡들이 이 USB 하나에 막 들어봤는데 막 저기 소주 한 잔 나오고 변수판수 약간 그런 거네. 그 고속도로에서 살면은 뽕짝 그 끝나지 않는 배드님 뽕짝 리믹스 볼륨 원 이런 거 고속도로 에디션 진짜 그거 한 번 틀면 끝나지 않잖아. 한 곡만 들어야겠다 근데 계속 나와. 시발 그게 끝틀로지. 안 끝나. 노래가 안 끝나. 오히려 좋아. 아무튼 이렇게 회의를 해서 원래 오늘 월드컵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어서 다음 회차에 진행하기로 하고 저랑 변수판수 씨가 어제까지 마크 렐름을 좀 손봤습니다. 그래서 나성님이 한번 역시 쌉고수인 김나성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부대 시찰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쌉고수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요. 쌉고수는 아닌데 마크 권위자 마크 고수지 스위치 우리... 마인크래프트의 정점. 아 TNT 설치시? 그런 건 또 할만하지. 그런 건 또 잘하지. 일단 저희는 일단 들어가 있을 테니까 한 5분만 있다가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좋아요 좋아. 뭐야호 뭐야호.